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급한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빵이요. 자, 여러분 진짜 정말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 DM으로 이러한 제보가 왔습니다. 이 제보를 보시면요, 보통 노멀 클라키라고 부르는 미국까지는 빨간색이었잖아요. 근데 이 제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오렌지색 미국까지가 나타났다는 DM이 왔습니다. 이 오렌지 색깔 미국까지도 유해동물에 돼 있거든요. 오렌지 클라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녀석을 지금 바로 한번 잡으러 가볼 건데, 혼자 가기 싫어 근데 같이 가요. 렛츠고. 오늘 인트로 좀 이상하긴 하죠? 자,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제보를 받아가지고요, 미국까지를 저희가 많이 잡았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잡았던 빨간색 미국까지 노멀 클라키라고 하고 화이트 클라키랑 오렌지 클라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잡힌 거는 저희가 잡았던 노멀 클라키인데 여기에 오렌지 클라키가 있다 그래서 지금 찾아왔거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보가 급작스럽게 들어와서 저희 둘이 같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온 거거든요. 푸르님이 약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닐 때가 굉장히 많다. 오늘 저희 3시간 차 타고 왔거든요. 많이 속았어요. 파랑가지 발견했다고 해서 갔는데 없고. 아 제발. 아 네, 그분이 잡아온 사진을 여러 장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제 구독자분을 믿습니다. 원래 저도 믿어요. 에이. 있는데 가면 없을 때가 있어. 자, 여러분 여기 옷무신 것 같거든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야? 저 수프레. 진짜 오렌지 클라키네. 지금 진짜 있어요. 얼핏 보면 빨간색일 수도 있는데 꺼내면은 100% 오렌지 클라키 같습니다. 잡았어요? 네. 진짜다. 오 진짜다. 진짜 오렌지 클라키네.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작은 연못에 이렇게 있다는 게. 어쨌든 저는 구독자분을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보해 주셔서. 근데 여기가 고립되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네. 다른 곳으로 유입될 거는 거의 없어요. 어쨌든 얘도 유해동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좀 급하게 와가지고 통을 이거를 들고 왔습니다. 리네랄. 와 진짜 이게 대박이네 오렌지 클라키가. 오야. 뇌진탕 걸려라 이럴게요. 자, 여러분 계속 잡아볼게요. 이야 여기 두 마리가 또 있네. 오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어, 아, 아. 어 뭐야 이거. 미꾸라지 왜 이렇게 커 저거. 오우야 거의 뭐 감을 치워. 아 너무 빠르다. 아 얘가 뒤로 가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브리님 왜 이렇게 못 잡으세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조심히 가. 야 이거 뜰 채로 못 잡겠는데. 들어갈까요. 아 차가. 자 간다. 눈뽕 매겨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잡는다. 아 너무 빨라 미친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돌 들어도 많을 거예요. 보세요. 없네. 내 말 믿지 마세요. 걔는 뒤에서 누르면 되겠다. 하나 둘 셋. 아 오 안 돼. 오 여기 바지야. 얘 커요. 오 잡았다. 아 놓쳤어. 저는 여거 한 마리 잡아볼게. 잡았다. 아 이제 진짜 클라키네. 클라키 맞아요. 100%예요. 도돌도돌한 게 있으면은 클라키인데 여기 도돌도돌한 거 보이시죠. 들어가. 어휴. 여러분 저 사이에 지금 한 마리 보이시죠. 아마 못 잡을 거예요. 겁나 빠르거든요. 아 놓쳤어. 아. 근데 이게 번식을 한 것 같아요. 사이즈가 지금 안 커요 다. 겨울을 한번 지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더 문제예요 사실. 겨울에 죽으면 괜찮은데. 자, 여러분 지금 연못 반대편으로 왔는데 여기도 한 마리 쉬고 있어요. 애들이 지금 다 작아요. 그리고 저는 못 잡을 거예요. 눈치챘다. 잡았다. 보시면은 여러분 탈피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굉장히 지금 말랑말랑하죠. 내가 잡아볼게요. 브루씨 나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아우야 눈 없어질 뻔했다. 얘는 지금 말랑말랑하고 제가 옆에 부러뜨렸어요. 너무 세게 잡아서.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얘 죽일 거예요. 저 들어가. 미국가재들이 돌 밑에 은신하거나 밤에만 슬 나와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보통 요런 큰 돌 하나 들추면은 없네. 있어야 되는데. 클라키 맞는데 얘네. 분명 동네 주민분들은 여기 산책하시면서 보셨을 텐데. 근데 사실 이게 관심이 없으면 우리나라 유해종인지 절대 모릅니다. 미국가재 영상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자 여기 살살. 응 없어. 얘 없니? 응, 없어. 돌 들면 바로 도망갈 거라서 분명히. 예 보이시죠 저기. 아 너무 빨라. 그리고 원래는 미국까지가 전부 다 전라도에서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경기도권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데 계속 큰 문제라고만 하고 있네. 잡지도 못하고. 일단 많이 잡고 큰 문제라고 자신있게 씹어볼게요. 네, 일로 와라. 오렌지 글라키야. 너네 잡혀가면 은혜한테 론나 먹혀요. 저렇게 저거 방심하고 있다. 뒷걸음 치웠다. 눈치 깠어. 하지만 난 할 수 있어. 은혜한테 맛있는 걸 먹이는 거야. 난 할 수 있어. 개구리 이렇게 시끄러워. 갑니다. 가지마. 일로와 일로와. 나 방금 엄지손가락 박살났거든. 멈췄을 때 연타 못치게 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깄다. 오케이 레기야. 아 자기 진짜 힘드네. 나 큰일났다. 갑자기 안경이 뽑아졌다고요? 알이 없어졌어? 네. 어, 저기 있다. 불이 저기 빛나는 거 내가 해줄게요. 이거 들어오세요. 여기 거기 맞아요. 일단 불이 안경 알 쳐드리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어떻게 끼지? 됐어요 일단? 대충은. 어지러울 텐데. 제 손 잡아요. 어? 빨리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잡아. 은혜씨 미안해. 이 리발 여기 있다. 자 이 돌 살살 들면 여기 밑에 리발레키 한 마리 있죠? 이제 갈 데 없지. 일로 와 이래. 기야 크다. 오케이 너희 다 뒤졌다 진짜로. 여기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텐션이 좀 났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너는 물지 마 이씨. 그렇지 제가 박살냈네. 얘 뒤졌어요. 잘했죠. 그 와중에 지금 브루니 안경 박살나서 저 혼자 여기서 미친놈처럼 얘기하면서 사람 지나다니도 있거든요. 다 지금 저만 쳐다보는데 연예인 된 기분이에요. 자 이런 애들 있죠. 여기다가 뒤에를 박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 이렇게 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지. 롯방래끼 앞으로 이렇게 잡을게요. 가자보자 너 산책하는 거야. 인생 마지막 산책 리발레키야. 아이고 부리님 안경알 날라가서 헤드랜턴도 그냥 내 팬거 치고 간거 봐. 저거 비싼 건데. 자 여기 지금 사이에 한 마리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너 거의 도망갈 데 없을걸? 오케이 레기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야 좀 시끄러워 청개구리끼야. 자 꼬리부터 해서 들어가 이 새우레끼야. 지금 한 6마리 잡아왔거든요. 여기는 오늘 다 쓸고 갑니다. 번식 절대 못하게. 리발레키들 어딨니? 소문났니? 아까 엄청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또 뭐냐면요 아무도 터치를 안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나와 있다가 지금 저랑 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혼비 백산인 거지. 계속 백산해라 뒤질 거니까. 자 여러분 여기 차이 있는 거 보이시죠?
드래곤볼이야 리발 순간이동하네. 자, 여러분 저기 한 마리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덮쳐볼게요. 오케이. 너는 진짜 됐다. 오케이 레끼야. 오케이 크다. 와 제일 커. 지금까지 잡아둔 거지 제일 커. 들어가 이레끼야. 오케이 저기 두 마리 너희 다 뒤졌어. 굉장히 잡기 어려운 포지션에 있습니다. 얘는 저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운 좋게 잡았어. 야 물지마 물지마 대가리부터 들어가. 아 너는 알아 어려운 거 알아. 지금은 좋아. 내가 터득했어. 리발레기야. 아 얘 말랑말랑하네. 좋았어요. 에? 가셔도 돼요 이제. 왜요? 많이 잡았거든. 나 진짜 힘들었어 하기. 내가 대충 요령을 알았어요. 얘네 지금 이쪽에 없어요. 잠깐 자리 피하고 오면 또 있거든요. 처음 봤던 장소에 지금 좀 있을 거예요. 오 잡았다. 오자마자 한 건 하시는구만. 안경 붙였구만. 이렇게 하고 발로 앞에 딱 밀고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일 다이피 누이 죽고 매부 죽고 마당 쓰고 오레지 클라키. 와 저기도 있다. 개 크다. 근데 저거는 엄만가 보다. 갑자기 좀 자연해지는데? 일단 얘 넣고 올게요. 지금 꽤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금붕어 같다 그죠? 금붕어도 방생을 그렇게 많이 안 돼요. 구피도 그렇고 심지어 구피천도 생기고. 야 개구리랄까 좀 조용히 해라. 한 시간 정도만 더 잡아볼게요 여러분. 최대한은 박살내고 가야 되니까. 아 지금 여러분 갑자기 제보자분이 와주셔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 예. 아, 근데 여기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생긴 지 얼마 안 된 연못이어서. 그럼 이게 거의 그냥 방생을 한 거네요, 어떤 분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렌지 클라키만 살고 있는 걸 보면. 네, 그러니까요. 원래 이걸 좋아하세요? 물가에서 생물들 찾아보는 거 좋아해요. 아, 진짜요? 찾아가 보고 있는데, 네. 주황 색깔 가재가 있는 거예요. 제보쇼 너무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나와주시고. 진짜 너무 팬이에요.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더 팬이에요. 잡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애들 너무 빨라가지고. 겉에 있는 거만 이렇게 건졌는데, 아홉 마리 정도. 저희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아홉 마리 잡아. 자 지금 제보자분께서 어제 잡으셨던 9마리가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가지러 오신다고 또 집으로 가셨습니다. 어 저기 이렇게 저렇게 10마리 채우겠어. 찾았죠?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아 놓쳤어. 난 잡았어. 야. 자, 여러분 얘도 지금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탈피한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들어가라. 놓치셨어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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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잡았어요? 어 나이스. 어 여 물지 마. 작은 애들 씨부터 말려야 돼. 저기 갑자기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저기 여기 보세요. 저기 보이죠? 밑에. 한번 잡아보세요. 다 경험이니까. 예? 아 그러네. 신발 좋은 거 신으셨네. 아 야 아 운동하셨네. 우리 생각은 못했는데. 어 잡으셨어요? 진짜? 진짜로? 보여.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저기 또 있어. 여기 해보시겠어요 여기? 들채 있었네요. 아 들채가 힘들어요 사실. 손이 더 쉬워요. 예. 앞으로 쳐주세요. 앞에. 이렇게 이게 다 요령이에요. 한번 만져보세요. 물리면 아파요. 요야. 아 근데 팔 보니까 운동하셔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아프다. 어, 왜 아프죠? 이 근처 사시나봐요. 네. 종종 잡아주세요. 이건 아니, 죽여야 됩니다. 왜 찍어? 야 잡수한 지금 만난 지 얼마 되셨어요? 얼마 안 되셨나 보다. 아니, 친구분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 꺼낼 수 있어요? 여기 넣으세요. 어 얘 크네. 어 크다. 들으시면 잡으신 거예요 이제. 저 구독자분이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잡아서 여기 넣어주시는 것까지 한번 해주세요. 아! 어 물렸어요? 아! 맞지. 눌렀어요? 잡았어요. 여기 넣어주시면은. 자 여기 구독자분이 어 잡으신 거예요. 아유. 자 빼서 여기 넣으시면 돼요 이제. 아, 오 잘하시네. 와, 힘들었다. 딱 바닥에 딱 대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손으로 바로 넣으세요. 자 여기까지 딱 넣으시면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아유 감사합니다. 와. 어우 잘하시네요. 빨리 채널 하나 파세요. 아유. 여러분 이렇게 협동해서 잡은. 오예예. 우리 협동한 건 놓치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아 얘가 지금 여기 아직 끈을 못 놓네. 아 이 새끼 물러 그래. 들어가라. 자 여러분 지금 브루님 솔프라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쪽에 잘 없고 가에 많아요. 잡았다. 잡았었어요? 아 나이스. 옷이 다 젖었네. 날씬 보여요. 어 몸 좋아 보인다. 이러고 다닐게요. 들어가라. 오예예예. 일부러 그랬죠. 아니야. 일부러 내 손 물리라고. 아이. 와 많다. 금붕어 많이 잡았다. 이게 현재 불안종으로서 수입 유통 사육 다 한대요. 모든 거 다 금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보통 무시하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잡아서 죽여주신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딩 멘트 같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계속 잡을 거예요. 아 여러분 저 구석에 지금 큰 놈 한 마리 있는데. 어 들어왔다. 오케이. 아 이제 안 가셨구나.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겠어요? 잡았던 거 중에 제일 큰 거 같은데 운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얘네 이렇게 만지면은 말랑말랑하거든요. 네 만져보세요. 네네. 어 말랑말랑. 어 방금 죽이신 것 같은데? 쭉 소리 났어. 들어가. 오케이. 똑같아. 뭐야 롱브르 이렇게 어디 갔어? 야 롱브르 이렇게 또 안경 고치러 갔다. 잡으셨어요? 여기 있는데 너무 갈 데가 너무 어려워요. 아 지금 브리닝이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자 도와드릴게요. 여기 진짜 은원 패하기 좋다. 브리닝 뉴트리아 같은데요? 두 마리. 어디 어디? 들채 쓸까요? 아 여기 손으로 해야겠는데. 앞에 잡아 오케이. 잠깐만 여기도 한 마리 있어요. 오 지금 거의 뉴트리아 빙의했어요 지금 갈대 속에서. 오 저 크다. 얘 뜰채로 할게요. 오 대다 오케이. 와 여기가 제대로네. 야 네 마리 한 번에 잡은 거예요. 저희도 지금 가면 갈수록 실력이 늘고 있어요. 일단 요거 네 마리 넣고 올게요. 아 이런 거 잡아놔서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이렇게 좋아야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고. 뭐 생태계 교란종이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동물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우리나라 네. 종류가 아니에요. 아
네, 네. 퇴치하는 목적으로 지금 찍는 거거든요. 자, 네 마리 다 넣을게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잡은 것만 20마리 좀 넘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제보자분이 또 9마리 가져다 주신다니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잡으신 거구나. 야, 이 사이즈 크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건가요? 9마리는 죽은 지 좀 돼가지고 얼려놨었어요. 네. 제가 먹을 줄 알고 또 얼려놓으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집에 키우는 아이들 먹이라고. 아, 네. 진짜요? 네. 페페랑 아우랑. 진짜 제 영상을 너무 많이 봐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통 혹시 가져가도 될까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잡아온 거 여기다 한번 다 풀어볼게요. 얘 나올 수 있으려나? 나와, 리발렛. 나와, 옳지. 아, 이 스킬이네. 얘 털면 나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나와. 근데 딱 느낌 색깔이에요. 그냥. 진짜 벌써 요리한 느낌이다, 이거. 어, 스킬 좋은데? 라이건 좋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잡은 겁니다. 한 30마리 되겠다. 이게 관상용으로 개량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럴걸요? 네. 근데 여러분, 이 크라키 종류가 많아요. 파란색도 있고, 화이트, 미스테리 과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명백하게 오렌지입니다. 빨간 거랑은 완전히 색깔이 다르고. 자, 그럼 저는 요 녀석 바로 가져가서 슈베럽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발견된 지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아직. 네. 뉴스에 나온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진짜 최초 발견자세요. 아니, 무릎은 왜 또. 그저께 비 오는 날에 넘어져가지고. 약사로 갑시다. 제가 약사 드릴게요. 제보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속초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정보를 구독 취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왜 자꾸. 자, 여러분, 지금 새벽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얼음물에서 하나하나 다 씻어서 여기다 넣었는데,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거의 0도씨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 근데 지금, 와, 이거 말이 안 돼. 뭐야? 야야 자 새벽 3시야 얘네 진짜 그 연못이 꽁꽁 얼지 않는 이상은 얘네가 계속 거기서 살아있어가지고 번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루겨버려야 돼요. 얘는 지금 바로 얼려서 내일 추배를 팔게요. 몰골 괴롭같다. 나상나상.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렌지 클라키 오렌지 미국 가재를 잡아왔습니다. 절대 하트면 안 돼요. 하트면 가재 페스트란 병 걸려서 바로 뒤져요. 핥아봐. 요새 생명보험 들더니. 자, 여러분, 보시면 명확하게 오렌지 클라키입니다. 요거 확실히 주황색이죠, 얘네요. 이게 유해동물이거든. 우리나라에 이게 또 퍼지면은 변종들이 또 난리를 친다고. 알겠어? 그럼 너가 잡으러 가겠지. 너도 같이 갈 거야. 나 안 가. 왜? 왜 나만 고생해? 자, 근데 요거는 개량종이란 말도 있고 자연적으로 색깔이 변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직 알려진 건 없는데, 일단 요 오렌지 클라키가 다행히도 제가 평소에 미국 가재를 잡는 전라도 영산강 그쪽에 쫙 퍼진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도심의 한 인공 공원에서 발견됐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100% 풀어놓은 거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공공원 주변에 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공공원에 얘들이 깔려있다는 거는 누가 방생을 한 다음에 번식을 한 거라고 막. 아, 진짜 왜 이래. 너는 두 마디도 얘기 잘 못하면서 나는 열 마디 중에 한 번 실수하면 개 리라를 하네. 이거 너 거잖아. 채널? 어. 맞아. 왜 혼나지? 어디까지 했어, 리발. 그래서 얘네를 방생을 했다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미국 가재를 잡았을 때 배때기 부분이 굉장히 검했어요. 왜냐면 얘네가 진흙 같은 곳에 살기 때문에 배때기가 다 진흙밭이 되는데, 얘네 보세요. 깔끔하죠? 그냥 얼렸다가 해동만 시켜놓은 건데 싹 다 깔끔합니다. 이거는 얘네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다는 거예요. 거기는 뻘밭이 아니라 모래밭이었어요. 그래서 배때기에 때가 낄 그게 없었거든요. 자, 아무튼 거기다 방생하신 분은 제 영상을 만약 보신다면 정말 크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데로 퍼져나가면 정말 큰일 나고 제가 또 운전으로 6시간 동안 롯나차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 배고파. 너 배고파? 너 이따 이거 먹을 거야. 너 미국 가재 경험은 있잖아. 이래가지고 은혜가 미국 가재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내가? 너 미국 가재 먹었었잖아. 너 어떤 여자랑 친구 건데? 그거야 혹시? 숯불 해가지고. 옛날에 숯불도 해서 먹었었고. 감자 이상한 거? 너 다른 유튜버 카메라맨 알바하니? 뭐 해먹어? 됐어! 아이씨! 아우 쉐키. 자, 요 오렌지 클라키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지나가다 보시면은 꼭 한 번씩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진짜 멸종을 시켜야 되거든요. 거기서 멸종을 안 시켜서 만약에 잡았다 키우다가 또 누가 방생하면 또 영산강이나 근처 하천 쪽 한강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꼭 잡아서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잡은 오렌지 클라키는 뭘 해먹을 거냐? 바로 원래는 개요리 태국요리 포파포커리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어때, 멋있지? 아, 숨 참고 있었어. 입 냄새 날까봐. 퇴계냐 퇴후. 양치 하루에 4번씩 하는데. 거짓말 치지 마. 연 먹어 연. 저 점점 사람이 이상해져가는 것 같아. 우리 결혼 3달 차인데? 잘못된 것 같아. 결혼이? 어. 헐. 어, 자기야, 나 성공했어. 이 푸판버거를 제가 깨나슈고기를 잡아가지고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꼭 게만 들어가지 않아도 굉장히 맛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재로 한번 푸판버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이렇게 된 전부 다 목욕하러 가자. 날아와, 돌아서 와, 너. 여기서 찍을게. 이거 먹고 돌아와. 자, 여러분, 이 가재를 딱 하나 바로 들고 하나, 둘, 셋. 워터야! 아예 크게 하는구나. 어, 화가 나서. 뭐 때문에? 네 얼굴. 아, 내가 이게 맞을 건데? 맞을 건데. 몰라. 개절어서 갑자기 맞아가지고. 불쌍해. 네가 만든 거야, 네가. 그쪽 뺨 아니야, 이렇게야. 이쪽 뺨이야. 워터야! 싫어, 안 해줘. 자동음성이냐? 물 보고 워터야! 하면 나오는 줄 알고. 자, 여러분, 요 각각은 배때기 깨끗하더라도 요 칫솔로 바로 조져줘.
나였어? 아 너지 그럼 나야? 네 채널이잖아 네 채널. 아 맞아 알겠어. 하나 둘 셋. 조져 내 채널이야 조져 하지마. 자 얘들을 아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왜냐면요 돈 아니까. 아 진짜 그거 내 꼬라니까. 개빡치게 뭔 줄 알아? 네가 잘해서 떠들지 마 짜증나니까. 이제 우리 싸움이야. 자 여러분 가재가 아무리 하해도 얘네를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재 패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병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여가지고요 열을 가해도 사실 괜찮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뭐 얘네는 포착된 지 좀 오래돼가지고 가재 패스트가 없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저도 이때까지 많이 먹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주 깨끗하게 일단 씻어주는 거예요. 와 대야! 자 요 정도만 딱 조져도 충분하니까 1대요. 아 뭐일 때 아, 너가 한 거 써볼 게임이었지. 너 내가 한 거 따라했잖아. 자 이런 식으로 한 마리 씻었으면은 얘네 내장을 빼줘야 되는데 얘네 손질은 딱 하나입니다. 이 부채꼴 모양의 꼬리에서 가운데 있죠. 자, 이 가운데를 잡고 뚝 끊어요. 아, 야. 누가 그런 효과음 내래? 개록 같네. 자, 여기를 뚝. 그리고 쫙. 한... 지질해 진짜로? 슝이라 했어. 충이라 했어. 슝 다행이다. 충이라 했으면 견제할 뻔했어 진심으로. 여기를 살펴주면 충분하니까. 내가 알겠지 2대0.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내장이 빠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다 해줄게요. 이게 뭐냐면 개 립 노가다 하면 거 커피 좀 마시고 하고 있어. 아, 어 내가 다 했어? 너 어디 갔다 왔어 지질래? 미안해 다시 갈게. 이리 와! 아니야! 와 여러분 지금 은혜가 거의 다 했는데 와 이거 장기 신랄하게 빼버리네. 아 목 아파. 아 엄살 때릴 거 없어? 어어 이걸로 직화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어떻게 되는데? 이걸로 온갖 해산물은 다 닦았어. 그럼 나 먹을려? 가재 머시기. 가재 머시기 뭐 하세요? 너 맛있는 거 해주려고요. 빨리 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은혜가 배고프면은 막 화나고 짜증나고 갑자기 다른 사람 돼버려가지고 저도 짜증나는데 솔직히 짜증나티 낼 수 없고 그냥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상만이야 상만이. 상만이는 귀엽지. 나 귀엽잖아. 자 여러분 이렇게 물기를 어느 정도 빼준 아 미친 눈치 없는 물레끼.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물기를 안 빼준 미국 가지를 일단 바로 튀겨버릴 거예요. 빨리 따라와 따라와 빨리 빨리 와. 가재 패스트로 처맞기 전에. 오이씨 잠깐만 진짜 리얼이었어. 촛파리가 처맞은 게 리얼이지. 상식적으로 촛파리가 날 물어? 아니, 날 다치게 해? 빨리 잡으려고 이렇게. 그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왜? 촛파리가 여기 붙었어? 아니 이렇게 날라가고 있었어. 나 카메라에 찍혔으면 좋겠다. 100% 안 찍혔을걸요? 왠 줄 알아요? 그냥 처맞은 거니까 난 프라이팬 튀김! 역대 최고 발성이다. 자 바로 불이야! 어 불이야 말고 다른 게 하기로 했잖아. 하나 둘 셋 뽀뽀뽀리야! 아니 여러분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예전에 저희 집 지붕 쪽에 합선이 돼가지고 전기에서 살짝 불이 났었는데 진짜 살짝 나는데 은혜가 갑자기 보더니 불이 조금 살짝 끄니까 뽀뽀뽀리야! 연기도 났어.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이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파이야! 불이야! 자 튀김류 바로 롱롱롱롱롱. 일부러 안 했어. 한 번쯤은 줘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형편없다. 롱롱롱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하는 거 잘 봐. 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DP에 빠져서 나 황장수. 야 니 빨랄게요. 자 여러분 기름이 다 닮아지면 자 요 미국 가자라기는 바로 입장. 자 엄청 튀고 아 와 아이씨 내 손에 다 한 거 봤어? 아니 야 니 빨랄게. 자 여러분 보시면은 아까 주황색이었는데 점점 빨개진 넘었지. 자 여러분 이 가까운 애들은 열을 가하면 빨개잖아요. 뭐 때문인지 알아? 저번에 내가 얘기해줬지. 키토산. 오 땡 아스타잔틴.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 막 내장이랑 나오죠. 얘네를 아주 바싹하게 튀겨줄 겁니다. 왜냐면은 혹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흡충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만들게 한 대 맞춰줘.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웍웍웍웍 아까는 주황색이었는데 지금 완전 다 빨개졌어요. 보세요. 이야 오 야 가까이서 찍어. 주물 해야지 왜 가까이 찍어. 기름 막 끼는데 또 봐 생생하게. 야야야 리치를 아 잠깐 튀질래 진짜로? 자 여러분 어느 정도 튀겼으면 여기다 바로 루추루추 그만 명령하지마. 내가 알아서 해. 내 요리야 내 채널이고. 안 튀겨. 또리 물어 내가. 자 여러분 이제 다 튀겨졌으면 바로 톤오프. 어? 톤오프는 없네 아직? 이 다 내 거야. 자 이 미국 가재들을 다 여기다가 옮겨줄게요. 들어가라 뽀찌 상만이. 아 왜 페페. 아 너 왜 페페 아오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상만이 할 땐 뭐라 해? 달라? 아니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챙겨주잖아. 군바야 내가 만지면 가만히 있는데 너 군바야 도망가지. 어 이게 다 너랑 나의 그거야 차이야. 너 차이를 말 못해서 그거야 라고 했지? 전두엽에서 안 돌아가지고 미안해.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기름을 조금 빼주고 자 여러분 이제 풋밥펑거리에 들어갈 야채들을 한번 준비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라르리라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이것도 봐. 얘는 씨가 없어? 얘도 변종인 줄 알았잖아. 너처럼 너 생각해보니까 라삭은 없네. 자기 전에 또 혼자 생각할 거지. 여러분 은혜 맨날 자기 전에 생각에 빠져요. 눈알 45도로 올리고
부리자. 자, 파프리카 여기 다 넣고. 아, 씨. 심지어 나도 넣어버려. 까먹어서 안 했는데. 너 지금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어, 어. 자, 다음은 내 거 10분의 1 크기 홍로추. 리라라네. 리라? 맞잖아. 니가 10분의 1. 아니. 라사! 캬호! 라사! 캬호! 야, 3만원. 3만 옛날에 총 맞은 적 있어가지고 근데 약간 트라우마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야채 준비가 완료되면 따라. 아니 걸레로 막히셨네. 그거 행주라고 했지. 야야야 김선모 또 왔다. 공격해. 트라우마. 트라우마 극복. 헤비 머신건. 어때? 갑자기 밥 먹어. 자, 다시 한번 후라이팬. 이게 좀 부드럽다. 뭔가 경쟁하지 않는 듯한 느낌에 이거는 좀 나를 무시하는 느낌도 있어. 경쟁을 해야지 너랑 나랑. 틱틱틱 파이어. 우리야. 개웃기다. 이거는 줄게. 자, 여기다가 올리브를 자, 여기다가 마진 단을. 자, 요 정도만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조졌으면 로추가루 한 큰술. 어우, 한 덩이네. 자, 그리고 란장 두 큰술. 자, 다음 닉초 두 큰술. 다음은 롤리로랑 두 큰술. 하지만 난 다른 건 좋아해. 세 큰술. 자, 그리고 얘네를 한번 좀 끓여줍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썰었던 야채 립장. 아이씨.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볶았으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라레라루. 자, 한 큰술. 자, 두 큰술. 오, 이제 푸파퐁거리 같네. 맞지? 아닌데? 리발렛게. 무슨 냄새지 이거? 태국 냄새. 태국 냄새지. 아니, 태국에서 무슨 카레 냄새가 나. 태국 가스라이팅. 왜? 왜 그래? 여기가 튕겼어. 파리? 너 어렸을 때 팝핀 배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맞아. 공룡 같아. 무슨 주제야? 원래 파티. 주제는 만드는 거야. 인생을 개척하듯이. 괜찮아? 많이 아파? 일부러 먹는 거지. 카메라 켜있어. 아니야. 진짜 걱정돼서 그래. 괜찮아? 자, 여러분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푸팡팡거리 하이라이트 바로 우유를 넣어줍니다. 우유는 사실 정해진 게 없어요. 감대로 때려 넣는 거예요. 와우. 그리고 바로 화력을 켜야 돼요. 뿌리야. 오, 찌린다 맞지? 되게 안 섞인다. 이게 좀 한번 쫙 끓여야 돼. 자, 여러분 아까는 안 섞였는데 지금 좀 졸이니까 섞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안 들어가면 서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달달. 아이, 오랜만에 한다 맞지? 재밌어? 뒤질래?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졸였으면 여기서 바로 오늘 하이라이트 리고까지 이렇게 돼. 다투어. 그럴싸하지? 너 배고프지? 여러분 언제부턘가 은혜가 유해동물을 보면서 입맛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잘 기다려진 것 같고 1년 내에 뉴트리아 한번 먹여볼게요. 먹을 수 있지? 아, 뉴트리아? 예! 이렇게 카레를 멍 때릴 때 내가 그냥 기습을 하더라고요. 뉴트리아 먹을 수 있다고요. 약속했다. 뭘 약속이야. 엄마분들은 약속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드시면 바로 턴오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렌지색 미국까지 후파펑 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내가 퍼먹을게. 아니 잠깐만 내가 해줄게. 괜찮아 은혜야. 바쁘는데 왜 이렇게 숨겨. 아, 밥이 개 론나 말랐구나. 론나 말랐네. 론나 말랐. 어제 밥했거든. 개소리 하지마. 50아워 써있는데 너 하루가 50시간이니? 이제 봐도 돼? 봐도 돼? 오, 저를 만신창이래요 여러분. 아주 은혜가 먹음직스럽긴 하는데 은혜야. 아, 이거 너무 미친애기야. 개깨끗하게 빨기도 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미국 과제 먹기 전에 카레 먼저 먹어볼게요 여러분. 투베르. 대맛있어. 야, 차리자. 진짜로 너무 맛있네 여러분. 올리고당 세 번 넣은 걸 진짜 잘한 것 같아. 달짝꾸리해요. 너무 달달해서 맛이 없잖아. 내가 너무 달달하지. 아니야. 나 진짜 싫어하는 웃음이다. 이게 어떤 웃음인지 알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미국까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바싹 뛰었거든요. 통으로 그냥 씹어 먹으려고. 얘 사실 일반 제가 잡았던 미국까지랑 사실 아주머 똑같고 맛도 똑같을 겁니다.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백고소한데? 아니 카레랑 여러분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꼬리만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내장이랑 등껍질은 뭐 다 같이 먹었는데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이거 카레랑 밥이랑 같이 해서 먹어 맛있겠다. 이렇게. 거야? 아니? 너무 배고. 너 언제부터 이렇게 유해동물을 탐했어? 그게 아니. 같이 잡으러 가든가 한번. 갈게. 한번 갈래? 너 식량 찾으러? 상만이랑. 장난이야. 상만 옛날에 가지한테 물린 트라우마 있다고. 뭔 소리야?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먹어볼게요. 이게 바로 진짜 미국까지 푸파펑커리 바로 초베르. 아, 나는 진짜 짜증나. 야, 소리 들려? 아, 몰라. 아, 절로 가. 손 안 달려 한거 보세요. 줄게요. 정신 차려. 배꼽 깨끼. 야! 얘 좋다. 맞지? 파프리카 올려줄게. 한번 먹어봐. 초록초록. 괴롭 같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맛있지? 근데 확실히 익은 거 맞다. 아니? 어떡해. 어떡하긴 가장 베스트 걸려. 우리 둘 다 하늘나라. 괜찮아. 저기서 계속 자고 있을 거야. 자고 있는 트라우마 있거든. 왜? 뵙고 싶어? 아까 와서 은하. 나 은하한테 랍스타를 좀 사주냐는 거. 아유, 더러워.
아유 입에 나오는 색깔 봐봐. 오늘부터 너랑 키토 하네. 원래 안 하는데 뭔 소리야. 약간 민물향 같은 거. 아 그 민물향이 좀 나지. 나 그거 싫어해. 그러면은 내가 꼬리만 한번 줘볼게. 이거는 진짜 안 나. 왜냐면 이 안에 있는 내장 맛이거든요. 그 민물 맛이. 이거는 너 진짜 좋아할걸? 쭈룩쭈룩. 다시 카메라. 괴롭다. 어 이거는 괜찮지. 꼬리만 먹으면 맛있어? 자 그럼 저는 그냥 밥 안 하고 요 꼬리만 한번 뜯어먹을게요. 투베. 와 그거 먹혀. 몸통 먹어볼래? 아니. 집게만. 아니. 다리만. 아니. 여기 배만. 아니. 꼬리만. 아니. 오케이 꼬리는 내 거.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몸통 먹을 때 좀 참고 먹었어요. 은혜가 같이 먹겠다고. 근데 은혜가 그 가지 내장 물 뱉는 거 보고 갑자기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나한테? 아니 아니 네 나가리. 맞다. 미국 가서 페페랑 아우 먹으려 했는데 싹 다 해버렸어. 아 페페 아우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이제까지 미국 가서 많이 줬잖아. 똑같은 마실 거야. 미안해. 저 꼬리만 여기 싹 올려가지고 아주 크게 먹어야겠다. 자 팔아 먹어. 초배. 은혜야 너무 맛있네. 라가리 좀 치워줄래? 라가리 앞에서 카메라 좀. 입술 하트 모양이에요. 옛날에도 데이트할 때 지금은 전여친인데 그 전여친 저기 앞에서 막, 막 흔들면 보통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주머니에다 손 놓고 있다. 지금 알았는데? 아니 너 전여친 말하는 거. 아 나 전여친. 아니 원래 너였어. 장난치고였어. 전여친 누구? 아 진짜 뒤끝 봐라. 원래 저랑 은혜랑 러브스토리 살짝 얘기하자면 여러분 듣고 싶어요? 네. 그 살짝 얘기해드릴게요. 네. 아 그 아줌마? 미쳤네. 와 이거 진짜 가스라이팅이다 이거. 많이 들었어. 잘해. 뭘 잘해야 진짠데. 자 여러분 은혜한테 요 꼬리 해가지고. 은혜야 너 전화 온다. 이거 끊고. 전화 끊고 오라고? 어? 끝났어? 응. 자 바로 뭐야 초배를 입에서 또 이상한 거 나온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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